제강주 주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강에 쌀을 넣고 쓴 죽입니다. 쌀이 퍼지도록 끓인 뒤에 꿀이나 설탕, 엿 등을 탑니다. 문헌 자료로는 1. 조선요리제법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두 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 조선요리제법 원문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번역문 재료 쌀 두 옵 설탕 적당히 제강 한 옵 물 다섯 옵 쌀을 불려서 솥에 넣고 약주술 제강을 넣고 약주술 제강은 맛이 달고 빛이 희고 깨끗하다. 물을 적당히 치고 끓여서 설탕을 치고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쌀을 불려서 솥에 넣는다. 2. 약주술 제강과 물을 적당히 넣고 끓여서 설탕을 치고 먹는다. 네, 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문, 번역문. 재료, 제강 한 옵, 쌀 두 옵, 물 다섯 옵, 설탕 적당량. 1번, 쌀을 씻고 일어서 물에 불려 냄비에 넣고. 2. 빛이 하얗고 맛이 좋은 약주술, 제강을 쌀에 넣고 물을 치고 끓여서. 3. 쌀이 잘 퍼지고 알맞은 죽이 되면 퍼놓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불려 냄비에 넣는다. 2. 제강을 쌀에 넣고 물을 치고 끓인다. 3. 쌀이 잘 퍼지고 알맞은 죽이 되면 퍼놓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냄비가 필요합니다.